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저는 잘 몰랐어요. 정말 지금 충격인데요. 정말 좀 너무 충격이고요. 한 인간이, 그것도 인간이 마음이 아파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신병원이라는 곳이 오히려 환자들을 탄압하고 환자들을 막대하고 그래서 환자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는 장소가 된다는 거, 이거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이거. 아, 제가 돈을 내, 아니, 그 환자가 돈을 내면서까지 요, 그 의사나 간호사나 일하는 직원, 중년 남자한테 욕을 먹고 폭행을 당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돈을 막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내는데, 그거를 수용소로 해가지고, 뭐, 칸막이도 없이 그냥, 한 방에 같이 자기 몇 명씩 같이 자기 해가지고 폭행하는 것도 직접 목격하셨고요. 예 뭘로 때렸습니까? 주먹으로 때려요? 아니면 어떤 몽둥이로 때립니까? 주먹이랑 발차기 주먹이랑 발차기로. 예 이야, 이건 뭐 태권도 뭐 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야, 심각하다, 심각해. 심각하다. 다른 환자들은 뭐 어떻습니까? 그거 보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예. 본인이 또 맞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도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간호사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니까. 대항을 할수 없다는 거죠. 반항을 할수 없다는 거죠. 예. 네. 만약에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 발차기에 반항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웃기죠? 바로 묶여요? 예. 묶여가지고 독방으로 간다는 거죠, 독방으로. 예, 그 화장실도 못 가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트릭님. 저한테 그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다가 또 입원한 상태에서 그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셨다고 저한테 고발하고 싶다고 유튜브에다가 하셨는데요. 예. 자, 그냥 속 시원히 다 오늘 다 까놓는 걸로 합시다. 네, 저는 인터뷰는 뭐 격식 없이 진행하고요. 그 인터뷰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모든 걸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고발한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 중에는 욕설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욕하셔도 괜찮고요. 목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지금 목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예. 네, 그리고 모든 언어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뭐, TV에서, 뭐, MBC에서 뭐, 이런 규정 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 되고, 고발하고 싶은 거다 고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네, 이 인터뷰의 목적은, 한국의 그 잘못된 정신치료 문화를 뿌리 뽑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할수 있는, 그리고 또 패트릭 님이 할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공개해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한국의 정신치료 체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들을 당하셨나요? 폭행하고 폭언을 당하셨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병원 이름도 다 말씀해 주시고요. 아이, 예. 근로했던 사람들 이름도 있으면 그것도 다 말해주셔도 돼요. 네. 병원 이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 병원에서, 어디에서 뭘 당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마인드 병원에서 마인드병 어디예요? 마인드병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예전 있는 병원이에요? 둔산동인가? 예전 둔산동인가 꼭 마인드병원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나올 거예요. 아, 마인드병원이라고요? 예. 잠깐만요. 의사도 잠시만요. 마인드병원 지금 대전 한번 쳐볼게요.
자, 마인드 병원. 마인드 병원 대전이라고 그러셨죠? 예. 네, 대전 마인드 병원.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폭행이나 어떤 폭언을 당하셨나요? 그 중년에 그 간호사인지 아니면 그냥 직원인지 그 아저씨가 그뭐 물어보기만 해도 화를 내고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해도 화를 내고 막 밀치고 막 그래가지고 계단이 있는 데서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그냥 확확 밀치고 막 밀어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환자로서 궁금해서 질문을 할수 있는 환자의 인권인데 그거를 예. 무시하고 물리적으로 밀어낸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간호사인지 정신과 의사는 아니고요. 이게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간호사도 아닌 것 같은데 주사를 아. 넣는 걸 보지 못해가지고 아, 간호사는 주사는 아닌 것 같은데 간호사는 그냥 아닌 것 일하는 직원 같은데 아, 마인. 화학이요. 그냥 중년의 남자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젊은 네.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네네. 아니면 아줌마들이 하는 거고. 네. 남자 같은 경우는 중년의 아저씨가 들어온 거는 간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복장은 비슷한 걸 입었지만 복장은 비슷한 걸 입었지만 간호사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번도 주사를 넣는 걸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간호사는 아닌 것 같고 뭐 정신과 의사는 아닌 건 확실하고요. 근데 그 예. 사람이 뭐 가령 뭐 어시스턴트 뭐 그런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거기서 어시스턴트가 뭐죠? 아 이렇게 뭐 도와주는 그러니까 간호사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아, 예, 그 환, 그런 것 같아요. 뭐 거기서 뭐 어떤 시스템에서 뭘 무슨 담당을 하겠죠? 어떤 일을 하겠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예. 뭐 그런 중년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할때 밀쳐내서 계단에서 엎어진 적도 있으셨다라는 거죠? 계단에서 넘어지진 않았는데 자꾸 넘어질 뻔했어요. 아, 넘어질 뻔하고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밀친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폭행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거를 거기서 어느 정도 계셨습니까? 한 두세 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으셨다고요? 두세 달이요. 두세 달이나요? 예. 두세 달이면 진짜 꽤긴 시간인데 그럼 거기서 숙박을 계속 하신 거죠? 밖을 나가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옥상에 그 하늘 정원인가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운동 살짝 하고 그냥 바깥 공기 쐬는 거 그게 다예요. 외부와의 접촉은 차단됐다는 겁니까? 예. 휴대폰은요? 못하죠, 당연히. 인터넷, 그럼 당연히 인터넷 못하고요. 예. 아, 그러니까 이런 폭행을 당하고서도 사람을 이렇게 밀치고, 질문할 때 밀치고, 또 언어 표현도 뭐 친절하게 말을 하면서 밀치고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나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하고 화내고 어떤 욕을 이랬는데 했는지, 어떤 욕을 했는지 좀 적나라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막, 개새끼! 나가, 이 새끼야! 막 이래요? 예 나가 이랬어요. 나가, 이 새끼야! 막.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나가라고 막 밀치면서 자꾸 밀치면서 힘을 주면서 밀치면서 나가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패트릭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했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 정신과 병원들의 그 직원들이 태도가 네. 약간 그 환자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만하게 막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는 지금 패트릭님이 마인드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 여러 군데도 가봤는데 그 예. 정신과 직원들의 보통적인 그 행동들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막대한다는 환자들을요. 그리고
그 청주병원에서는 그 청주 아 마이 자, 잠깐만요. 마인드병원 얘기를 먼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청주병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인드병원 우선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예. 마인드병원에서 그럼 두세 달 동안 있으셨는데 그러면 주변에 또 다른 환자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마인드병원에서 지금 외부와 접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강제 입원이 된 상태였습니까? 예.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 입원됐다는 거죠? 예. 그게 언제였어요? 몇 년도였습니까? 그 22년 21 21년인 것 같은데. 21년이요? 작년. 네. 얼마 안 됐네요. 21년이면 작년이면은 코로나 사태 있을 때인데. 9월 8월 달인가 9월 달에. 2021년 8월 9월. 그때 마인드병원에서 두세 달 정도 있으면 최근 일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환자들도 받고 거기서 그러니까 뭐 외부와 접촉이 완전히 끊기고 전화도 할 수 없고 전화도 안 돼요. 근데 전화도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가끔씩 시켜줘요. 그것도 시간 제한이 있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마음껏 통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도 네. 무료가 아니고 전화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거 충전해가지고 하던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야, 심각하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것도 정해진 시간 내에만 전화를 할 수가 있고. 예. 이야, 이건 뭐 군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심하네. 그 사람을 감금하는 게. 예. 야, 지금 군대도 휴대폰을 지금 사병들이 쓰고 있는데 휴대폰을 못 쓰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나 돼요 이게? 예. 아 그럼 거기 같이 있었던 뭐 환자들 전부 다 그러면 다 휴대폰 다 뺏겼어요 그럼? 예, 그렇죠. 그리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 아까 전에 그 옥상에서 잠깐 뭐 바람 쐬고 뭐 그 정도만 허가가 되고요. 예. 식사는 하루에 몇 끼 나옵니까? 세 끼 나오는데 그것도 예. 그 식사 시간도 엄청 짧고 뭐 짧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짧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식사를 다 배급하면은 배급한 예. 즉시 그 즉시 몇분 내로 한 1, 2분 내로 치워요. 음식을 치워요. 그러니까 더 먹으려면 미리 와서 먹어야 돼요. 말도 안 돼. 그 음식을 뭐 1, 2분 내에 치운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제공을 하고서 바로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자유롭게 먹지 못하게요? 예, 그러니까 다 음식을 그 식판에 넣어주면은 네. 그 나머지 남은 음식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음식들을 곧바로 치워요. 그러니까 더 먹고 싶어도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지 않으면은 빨리 치우고 그리고 밥을 못 먹었다 하면은 그날 아침이나 점심 저녁은 만약에 한 번을 굶었다 하면은 그냥 굶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내에 안 올라오면 식사가 끊겨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네. 맨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이 먹으려고요? 자유롭게? 아니 빨리 먹으려고. 먹으면서 많이 먹으려고.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아 많이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 빨리 먹으면서 먹고 나서 또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미리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식사라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그 식사 시간이란 그 자유 시간마저도 뺏기고 있다는 거네요 정신병원에서. 예. 아 그러면은 그 참. 이게 뭐 말이 안 나오네. 이게 지금 이게 뭐 나치 수용소도 아니고
나치 수용소도 아니고 인간을 그렇게 취급하는 게 본인의 기분은 어땠어요? 그런 취급당하면서 이렇게 막 식사 시간도 막 그렇게 진짜 빡빡하게 하고 뭐 본인을 밀치기도 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본인의 기분 어땠습니까? 아니 그 진짜 짜증나는 게 의료법이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네.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하면은 폭행하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은 뭐 처벌받는다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났다는데요? 제가 네. 새로 그 법이 마인드병원에 들어갔을 때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몇달 전에 그 마인드병원 들어가기 전에. 네. 근데 그 법이 안 좋은 게, 네. 네. 아니, 환자가 그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간호사나 의사가 환자를 탄압하는 경우는 많아요. 네. 위생적인 것도 보장이 안돼 있고, 그냥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쓰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더러운 걸 쓰라는 게 어떤 용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컵을 그건 청주병원에 있었던 거라서 아, 네네네. 그럼 청주병원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얘기해 주세요. 우선 마인드병원 얘기만 좀 하도록 합시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좀 말씀하신 게그 법에서 그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들이 더 자기한테 그 환자들한테 불이익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법이요. 그거에 대해서 좀더 말씀해 주세요. 특히 의사보다도 간호사나 아니면은 그 일하는 직원 중년 남자들이 네. 좀 많이 화내고 밀치고 막 그래요. 욕하고. 근데 그 방금 조금만 전에 뭐 방금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화부터 내요. 화부터.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법률이 어떻게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그거에 대해 좀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일하는 직원이나 간호사들이 그 환자를 화나게 만들어 놓고 때리고 밀치고 해도 환자는 저항조차 하면 의료인 폭행이라는 법률에 걸리니까 그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먼저 간호사나 일하는 중년 남자가 먼저 밀쳐도 아무 대응 없이 그냥 맞아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CCTV 같은 것도 그 일하는 직원들에게나 의사들을 위해서만 만들었지 환자들 때리는 그 장면을 찍거나 아니면 보관하거나 그리고 고발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뭐, CCTV 네.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뭐, 그, 나중에 불이익에 대한 거에 소송을 건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거 하려면은 CCTV 같은 게 네. 자기에게 피해를 줬다는 걸잘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핸드폰을 뺏었는데 어떻게 그걸 촬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뺏고, CCTV도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뺐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심각하다, 심각해.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저는 잘 몰랐어요. 정말 지금 충격인데요. 정말 좀 너무 충격이고요. 한 인간이, 그것도 인간이 마음이 아파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신병원이라는 곳이 오히려 환자들을 탄압하고 환자들을 막대하고 그래서 환자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는 장소가 된다는 거, 이거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이거. 아니, 제가 돈을 내, 아니, 그 환자가 돈을 내면서까지 의사나 간호사나 일하는 직원, 중년 남자한테 욕을 먹고 폭행을 당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돈을 막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내는데, 그거를 수용소로 해가지고, 뭐, 칸막이도 없이 그냥, 한 방에 같이 자게 몇 명씩 같이 자게 해가지고
몇 명씩 같이 잤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몇 명씩 같이 잤어요? 한 방에. 그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은 같이 잤네요. 한 방에 여섯 명이 그렇게 잔다고요? 한 방에? 예, 그게 보통이에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잠깐,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이 보호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물건도 도난당하기 쉽고 냄새도 사람들이 너무 꽉꽉 같이 자니까 냄새도 나고 밤에 코고는 사람 있으면 진짜 못 자요, 못 자. 야, 이게 잠이라는 게, 이 정신치료에 있어서 잠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그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정신치료를 할수 있는 겁니까, 사실? 야, 심각하다, 심각해. 이건 뭐, 닭장 우리도 아니고, 사람들을 그냥 막 쑤셔 넣어서 그냥 그 좁은 공간에 거기서 같이 자라 그러고, 식사 시간도 막그 빡빡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그냥 빨리. 아니 그 입원 비용이 싸다면은 이해를 하겠지만은 얼마 그것도 정도 내셨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50에서 합니까? 70만 원은 할 거예요. 많이 비싸면 100만 원도 넘을 수도 있고요. 50에서 70만 원은 최소예요. 50에 70만 원 최소고, 이제 그 돈을 더 많이 내면은 좀더 좋은 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시설이 좀 좋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비싼 병원이라 하면은 네. 좀 비싸 100만 원도 넘을 수 있죠. 뭐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병원마다 가격이 틀리다는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가격이 틀리죠. 네. 그 마인드 병원 내에서 어떤 뭐 특실방이 있고 뭐 호텔처럼 이렇게 방이 좀 이렇게 급이 달라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해 예, 주신 거는 이제 특실방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돈을 내 아무리 많이 내도 그렇게 혼자 못쓸 거예요. 야 환자가 항상 대기해요. 지금 입원하신 그 거기가 이제 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거기를 뭐 강제 입원 병동이라 불러야 돼요? 뭐라 불러야 돼요? 거기를 사이비 의사가 운영하는 데겠죠, 뭐. 꼭 정신병원, 조현병원 완치가 안 된다는 게, 완치되는 약 있으면 자기한테 가져와보, 완치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자기한테 데려와보라는 니. 그 마인드 그냥, 병 그냥, 지금 마인드 예. 병원이요. 지금 거기 입원한 데가, 그러니까 그 강제 입원을 지금 당하셨고요. 강제 입원을 당하셨고, 예. 그리고 그럼 거기 마인드 병원에서 그럼 같이 있었던 환자분들도 다들 강제 입원을 당하신 분들이겠네요. 그분들도. 아니, 저 빼고 나머지는 다 상태가 자발적으로? 약간 이상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제 방을 기준으로, 네. 한 명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고, 한 명은 등이 굽은 할머니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어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고, 네. 그 중년 남자 두 명. 지금 패트릭 님이 그럼 나이가 근데 그 사람들은 가장 어렵겠네요. 다 패트릭 님이 적응이 된 가장. 것 같아가지고 네.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별로 불만이 없고 그한명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것처럼 생긴 그한 명은 스트리트 파이터인가 뭐그 게임을 그 TV에서 지원하는 게임을 하고 싶어 킹덤 오브 파이터 그98 그러니까 2002 그 게임을 맨날 틀려고 하다가 그거 틀면은 네. 그 리모컨을 또 뺏어요. 리모 그거 틀면은 게임 하면은 그방 전체가 TV를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제가 그거는 그 네. 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TV 봐야 되니까 그 네네. 시간을 어떻게 때울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뺏었는데 어차피 저도 그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버튼이 리모컨으로만 해야 되는데 원래 게임기가 뭐 게임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 리모컨으로 어떻게 게임을 동작해요? 그냥 동영상밖에 못 봐요. 그게 게임 동영상밖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각자 방이 없고 이렇게 여섯 명이 그냥 그것도 무작위로 여섯 명이 무작위로 그냥 네. 모여 있는 상태에서 각자의 사생활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또 마찰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신 거고 그 방은 어떻습니까? 구조가 이렇게 뭐 그 TV가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뭐 게임기도 TV가 있고 맨 위에 있고 맨 네. 위에 맨 위에 그 천장까지는 아니고 그 네. 벽면 맨 네. 위에 있고 네. 그거를 안 보이는 자리도 있을 거예요. TV가 잘 안 보이는 자리 누우면은 잘 안 보이고 그 앉아 있어야 잘 보이고 그렇게 그런 자리도 있을 거고. 네네. 그런데 네. 아 아무튼 TV 보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에서 방 하나마다 각각 TV가 있고요. 예. 그 화장실이나 샤워실 그런 거는 이제 공용이겠죠? 예. 아니면 방마다 따로 화장실이 있습니까? 방마다 따로 화장실이 있으면 호텔이죠 완전히.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리모컨도 네. 그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아 깨물었다든가 아니면은 부셔졌다든가 막 버튼을 눌러가지고 버튼이 잘 안 먹힌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리모컨을 새로 사지도 않아요. 얼마 안 하지만은 새로 사지 않고 그냥 공용인 것 다른 방에서 어찌어찌해서 그 양해를 구해서 뭐 음식 같은 거 줘가지고 네. 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네. 낙후된 상태에서도 거기에 대한 뭐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거는 네. 그 샤워기에 네. 목욕탕 샤워기에 그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네. 그거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하니까 그걸 네. 한참 동안 그 갈지 않고 네. 계속 쓰라고 해가지고 버티다가 나중에 갈았어요. 그거를 좀 오래 기다렸어요. 그 환자들이 다칠 수 있는 샤워기 코팅 벗겨진 거. 이야 이게 말도 안 돼 정말. 아니면 환자들이 네. 안전할 수 있는 거 코팅이 좀 그 뭐였지 알루미늄 호일 같이 그 뾰족한 거 말고 그냥 부드러운거나 나무 목재나 뭐 그런 걸 플라스틱이나 그런 거 썼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코팅이 뭐 금속인가 비금속 같은 재질을 써가지고 날카로운 거 이게 아. 자, 그 마인드 병원에서 그 폭행 당하셨습니까? 폭행까지는 제가 참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밀쳐도 그냥 제가 화가 나도 저 아저씨 자르면 안 돼요. 이런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진 않았어요. 그냥 막 대들라는 거 하면은 그 의료인 법이 그게 써 있어가지고 네. 대들 수도 없고 그 지금 패트릭님이 당하신 네. 게 있으세요? 폭행을 당하신 적이 본인이 폭행을 한 게 아니라 폭행을 당하신 적 있냐고요? 그냥 밀치는 정도까지만 됐어요. 밀치는 정도. 그러면은 패트릭님 그러니까, 말고 다른 사람이 폭행을 당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TV를 보고 있어가지고 그냥 비명 소리만 들어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 두 눈으로 목격한 폭행은 없고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는 거는 뭐 밀치는 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뭐 주먹으로 때리거나 뭐 싸대기를 갈긴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화나게 하면 때릴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저한테는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트릭님이 하면 그렇게 돼요. 네, 패트릭님이 당한 거는 그 물리적으로 밀치고 폭언을 근데 뭐 욕을 하는 건 아니고 나가라고 막 그런 식으로 화내면서 뭐 개새끼라든가 막 그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하고요. 새끼 새끼라고는 한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요 잘. 네. 오래돼가지고. 네네네. 뭐 근데 화를 자주 낸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친절하지 예. 않다. 친절하지 않고. 예. 자. 근데 그런 걸 당하시면서 거기서 그거를 부모님한테 얘기해 보셨어요? 전화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전화 얘기하면 부모는 뭐라 그럽니까? 아빠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식이 그런 인권을 무시당하는 그 환경에 있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정신병원은 좀 그런 좀 그 정신병원은 후진 곳은 막 산속에 있고 막 거기 가면은 그 안 죽을 정도로 때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하면 지금 패트릭 너가 있는 곳은 괜찮은 곳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호텔, 말하는 건가요? 여기는 호텔이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어이가 없게. 와, 그러니까 패트릭님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도 이런 상황을 얘기했을 때 공감을 못 받고 그 안에서 계속 당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두세 달 동안. 그렇죠? 예. 다른 지인한테 이런 거 얘기해 보신 적 없으세요? 다른 지인한테? 얘기해도 저만 저 제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아서 하지 못했죠. 정신과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자기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뭐 입원했다라든가 그런 걸 사람들이 숨기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그걸 숨기는 걸 알기 때문에 병원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내가 막대해도 다른 사람한테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막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이렇게 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정말 충격이에요, 충격. 정말 충격이고 지금 이 잠깐 얘기해 주신 거 이것만 들어봐도 그런 상황에서는 인간의 정신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집니다. 아,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계속 참았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오히려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머리를 더 쓰고 아니면은 뭐 책을 본다든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인드 병원 같은 경우는 네. 그 위층에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집에서 가져오던가 아니면은 밑에 층으로 가가지고 책을 읽던가 해야 되는데 밑에 층으로 내려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해가지고 위층과 밑에 층은 분리가 돼 있어요. 위층은 완전 남자만 있는 데고 제가 있는 데가 남자만 있는 데였고 네. 밑에 층은 여자랑 남자랑 같이 있는 데예요. 아, 예, 공동으로 쓰고 그 샤워실이랑 화장실만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층을 그럼 가보신 적이 없어요? 가보긴 했죠. 어떻습니까? 그쪽 분위기는 어때요? 남녀가 같이 공동으로 쓰는 데는 어떻습니까? 그냥 사귀는 건 안 되고 대화만 네.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친해진 것도 안 되고. 심각하다, 심각해. 어떻게 인간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그것도 돈을 내고서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이딴 식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는데요. 본인이 뭐 그러면은 거기 그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치료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담 시간이라든가. 아니, 상담 시간은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냥 짧게 얘기하고 그 하루에 상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뭐 하루에 몇 번이나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에 몇 번 정도? 일주일에 몇 번밖에 못 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밖에 없고 일주일에 두세 번 하면 많은 거 있어요. 세 번 이상 하면 많은 거고 두 번도 좀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한번 있을까 말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바쁠 때는
의사가 근무를 안 하면은 상담이 없을 수도 있고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거기 정신과 의사가 그 몇 명이나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홈페이지에는 3명 정도 있는데 한 명 더 그 남자가 있었고 네. 한 명 더 남자가 있고 왕성근인가 왕씨 그분은 그냥 그나마 친절한 것 같은데 네. 아니 그 좀 젊은 좀 연약 약간 연약해 보이는 그 의사가 네. 그냥 정신병원 의사 딱 이미지가 정신병원 의사가 지생인 의사가 네. 엄청나게 막 제가 뭘 하려고 하면은 이 정신이 이상해서 막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다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은 뭐 그 너의 정신이 이상해서 자꾸 정신적으로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자, 그 정신과 의사가 여러 명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뭐 두세 번에서 어쩔 때 한 번 있었는데 그 치료 상담도 뭐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치료적인 상담이 아니라 그냥 뭐 상태가 어떠냐 뭐 그런 식 물어보는 그 정도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 그러니까 뭐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해봐야 혈액 뽑아가지고 하는 거 그거 그게 다고 뭐 정밀하게 하는 것도 그거 돈 쓰는 건 절대 안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이가 아파도 네. 이가 아파도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야, 정말 이거 진짜 야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돈 없으면 아예 치료도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금 다 뺏긴 상황이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유시간, 뭐 휴대폰, 인터넷 이건 뭐 완전 나치 수용소네. 나치 수용소. 그 정신과 의사들은 그 어떻게 대합니까 환자들을? 아까는 그 중년 아저씨 그 얘기해줬고요. 그 정신과 의사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요? 그러니까 빨리 시간을 넘겨가지고 환자를 많이 봐서 그러니까 네. 진료 수를 많이 했다는 걸 실적을 내는 것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벌이만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다. 상담을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상담 정해진 상담은 꼭 채우고 네. 그 빨리 환자 다음 환자로 넘어가고 그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패트릭님의 말을 들어주는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었다 거기서 그거예요? 예. 예. 그럼 그 정신과 의사들한테 이 낙후한 시설이라든가 이 탄압되는 이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불만을 표현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정신과 의사한테 얘기했다가는 그 사람들 직원이랑 한 통 속인데 더 보복이 있겠죠. 직원들이 뭐라 하겠죠. 그러니까 직원들 아무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임원기간이 더 늘어난다든가 그렇게 할까봐 아... 그 말을 좀 아꼈죠. 아 그러니까 지금 강제 입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입원 기간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혹시나 이 사람들한테 컴플레인을 걸거나 불만을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또 벌을 주기 위해서 입원 기간을 더 늘리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더 많이 낸다거나 예. 아 그러니까 그런 보복이 두려워서 예. 본인의 그 불만을 정신과 의사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신과는 좀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은 강제로 입원을 못 할 수 없게끔 하고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끔 법을 고치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정신병 있어도 네. 그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면 처벌을 면제받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오히려 더 가중 처벌인데 그게
정신병원을 정신병자가 죄를 지면은 정신병원에 먼저 넣고 그리고 징역도 또 추가로 하고 아니 가중처벌인데 아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처벌 아예 처벌이 면제돼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도 병원만 보내면 되고 처벌은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처벌도 받고 병원도 갖고 그렇게 하는데 왜 강제 입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정말 치료가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화나게 만든다니까요.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도 얘기만 듣기만 해도 제가 지금 화가 나는데 실제로 그걸 당한 아니, 사람은 예. 어떻겠습니까? 네. 아니 비용이라도 싸면은 모를까 그 과자값에도 자기들 인건비를 추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자값도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과자값이 아니라 거기서 500원, 1,000원씩 더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이유가 마트에서 샀는데 마트에서 사왔는데 왜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다 500원, 300원, 몇백원, 1,000원 이렇게 마진을 붙이니까 이게 초콜릿 같은 경우는 마진을 엄청나게 비싸게 붙인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환자들이 밖에 나와서 그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뭐 초콜릿을 살 수 있고 그런데 그 초콜릿이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판다는 거죠? 예, 당연히 더 비싸게 팔죠. 근데 그 비싸게 판다는 게 그 마진이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환자가 네. 먹고 싶은 게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랑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딱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이 넣어줘야만 많이 살 수 있고 그것도 많이 넣어준다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견과류는 먹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정신과에서 정신과적으로 잠을 못 잔다는 뭐 그런 데 가지고 견과류는 못 먹는데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고 있네 걔네들 정말. 와 이건 뭐 정말 이거 뭐 고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뭐 인간이 살아갈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환경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끔 못하게끔 완전히 인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자기가 박탈된 인권을 불평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도 만들어버리고요. 예. 지금 내가 지금 마인드병원 지금 인터넷 사이트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거기 정신과 의사가 아주 환자를 아주 그냥 따뜻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막 사진 찍어 아니, 찍힌 게 있어요. 별로라고 있는 것도 있어요. 리뷰를 자세히 보면 별로인가 좋지 않습니다. 두 건인가 세 건이 있어요. 아 리뷰가 있어요 거기에. 네네네네. 그 마인드병원 보니까 여기가 대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2번 길 48 유니온 빌딩이라고 써 있는데. 예. 야. 여기 한의병원이 있다는 거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옥상이 있고 거기에 정자가 있고 왕씨의 의사가 있었고. 자 의료진 소개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들어볼게요. 의료진 소개 보니까 왕성근 원장이 있고요. 왕성근 안경 쓴 사람이에요. 안경 쓴 사람. 안경 쓴. 왕씨의 의사는 약간 친절한 것 같은데 그 젊은 의사가 좀 막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려면 너는 정신병 때문에 네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만든 것은 정신병자나 만드는 것이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도해요. 그러니까 예 여기 보니까 김현석 원장이라고 써 있고 주요 관심 분야 조현병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마음의 소리를 항상 귀담아 듣겠습니다라고 써 있는데 귀담아 들었습니까? 마음의 소리를 환자들의 마음의 소리를요? 그 사람이 진료하진 않았어요. 아, 그 사람이 진료하지 않았고요.
오소영 원장도 있습니다. 여성도 있어요.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써 있고요. 거기서 조현병. 한명더 있었는데 그한명젊 젊고 약간 연약하게 생긴 남자였다. 정신과 의사라면 약간 연약하게 생겼으면서 공부만 해가지고 키도 작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정신과 의사나 틀리겠죠. 그거는 뭐 제가 예. 일반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키가 약간 작은 네. 정신과 의사요. 근데 지금 이세 명의 정신과 의사를 보니까 여성분도 있었는데 이 여성분도 만난 적 있으세요? 오소영 원장이라고 써 아니요, 있는데. 만난 적 없어요. 아, 만난 이 사람은 만난 적 없고요. 그 김현석 원장 만난 적 있습니까? 안경 쓰고서 좀 젊은 아니요, 사람처럼 만난 적 보이는데. 없어요. 아, 그럼 왕성근 이분을 가끔 만났었고 그리고 네, 아주 또 가끔. 아주 가끔 주로 한 만났었고 사람은 젊은 사람. 아, 지금, 그러니까 그 패트릭님을 진료한 사람은 지금 여기 인터넷 보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 사람은 예. 없고요. 그 사람 사진은 안 나와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검사긴 해봤는데 없었다고. 네. 근데 이거 마인드병원에서 뭐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지 뭐 조사하면 나오겠죠. 뭐 나중에. 네. 예. 뭐 어쨌든 뭐 그런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담당이었죠. 거기서요. 한 명이. 패트릭 씨한테 담당이 된 거죠. 여러 명이 이렇게 바뀌면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 의사 스케줄에 따라서 그 의사가 바쁘면은 매일 아침에 환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환자랑 얘기해도 짧게 얘기하고 네. 바로 넘어가고 다음 환자하고 그걸 한 환자가 100명인가 200명이 된것 같은데 전체 환자를 병실 환자를 합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짧겠어요. 그러니까 상담 시간이 치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돈만 받는 거죠. 시간만 버리는 거고 아예 네. 거기서 불만 없이 살 사람이나 그냥 만족하면서 살 사람이나 있는 거지. 그 생활 자체가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거기서 나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진짜 지옥에 답이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취업도 못 하고 병원에 갇혀 있어야 되고 거기서 평생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병이 경증이 아니라 중증이라 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거기서도 계속 살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어차피 제가 먹고 살 길은 제가 일해서 번 수밖에 없는데 모든 걸 제한해 버리니까 심각하다, 심각해, 정말 심각해, 이거. 이 사태가. 그러니까 병원은 병원대로 그냥 환자를 돈벌이로 사용하고 환자는 환자대로 인생이 망가지고 있고. 지금 딱그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예. 치료를 해야 되는 병원인데 오히려 환자들의 인생에 방해를, 오히려 트라우마를 안겨주네요. 이 환자들한테. 병원에 있는 기간이 트라우마로 남겠어요. 예. 자, 지금 그 자기를 담당했던 그 정신과 의사하고 그 자기를 막대했던 밀치고 막 이렇게 폭언을 했던 그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그 사람 있다고 얘기해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지금 패트릭 씨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해주시고 여기는 아무도 패트릭 씨의 입을 막는 사람도 없고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하고 지금 같이 있어요. 본인의 자유가 모든 게 허락되는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그 사람들한테. 아저씨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돈도 많고 더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더 부유하게 살 거라고. 본인이 당한 거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본인이 당한 게 있잖아요. 얘기하는 것보다도 네. 저는
저는 간호사나 아니면 특히 간호 자격증이 없는 중년 아저씨들을 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직원 한 여러 명이 네. 병원마다 있어가지고 CCTV나 아니면 그걸 몸에다 부착하는 걸 해가지고 항상 촬영해가지고 폭행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촬영해가지고 그거를 정부에 보고하고 벌금 물이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병원에서 그 CCTV를 관리하면 지네들이 조작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다 투입해가지고 네. 그 몸에 바디에다 몸에다 그 CCTV를 달고 그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또 그 병원하고 짜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그? 아니 그러면은 그 병원 직원이 벌금을 물을 때마다 수입이 생기게 하면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되고 휴대폰을 허용을 해야 돼요. 휴대폰을 허용해야 되고 그래서 허용한다 해도 그냥 그 직원이 부셔놓고 다른 네. 환자가 부셨다고 거짓말을 친다던가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소용이 안 돼가지고 휴대폰은 뭐 키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비밀번호 푸는데도 지문인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촬영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야 이거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고발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그런 병원들은 비용을 많이 받고 의료법 족 같은 의료법을 만들면은 진짜 아니 의사들이랑 간호사들 돈만 벌어주는 거예요. 정말 뭐 말이 안 나오네요. 치료를 목적으로 만든 병원이 네. 돈벌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다른 이제 환자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다른 병원이라 그래서 이 병원보다 좋느냐,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비슷해요. 지금 네. 얘기하시는 거 되게 비슷하고요. 네. 지금 얘기해주신 게 한국 정신병원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말해주신 것 같고요. 예. 자, 그럼 마인드병원에서 더 당한 거 있으십니까? 더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그 없으시면 충주병원으로 넘어가고요. 우선 마인드병원에서 더 당한 거 있으십니까? 하는 거잘 생각하고 그래가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고 부검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당했어요? 그걸 당하셨습니까? 예, 저도 당했지만 그 뭐였지? 독방이라고 해가지고 독방에 가두는 사람이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니까 창문을 깼어요. 그 환자가 좀 다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깨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깨다 보니까 다치고 그 치료비도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거겠고. 아이고. 그 독방이라는 거에서 좀 더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서 본인이 감금 당했을 때. 저는 독방을 많이 가진 않았어요. 네, 근데 본인이 손발이 묶였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겪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입원할 때 입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버텼는데. 그러니까 강제 입원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초반에? 에스텍인가 하는 그 보안업체인가 하는 데서 아는 직원이 저를 묶더라고요. 집에 와서 묶었어요? 그 사람들이? 에스텍인가 하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패트릭 씨를 묶어갔습니까? 아니요. 그 병원에서 묶었어요. 아니 병원까지는 어떻게 갔어요? 그 택시 타고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아빠가 소방서랑
경찰들 불러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입원시키기 위해서.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아, 본인이 반항이 심했을 텐데요. 그 입원 거기 강제 입원 대기. 반항했다는데 자꾸 손을 잡고 보내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도착하니까 그 패트릭 씨의 손과 발을 묶었다. 예. 그게 얼마 지속됐습니까? 그 묶인 상태가. 한 30분에서 1시간은 됐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네요. 그 사람들 이제 뭐 똥개 취급하는 거네요. 정말 인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 말이 안 나온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인드 병원에서 또 당하신 것도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 뭐 하려고 하면은 화내고 막 그런 것들. 자, 그러면은 그 진료 시간이 그렇게 짧은데 일주일에 서너 번 뭐 있을까 말까 어쩌다는 한 번이고요. 그 진료 시간 그렇게 짧은데 그럼 나머지 일주일은 어떻게 보냅니까? 뭐 하고 보내세요? 책 공부했어요. 공부. 영어 문법책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도서관은 있어요, 거기? 도서관 없죠, 당연히. 그냥 눈은 잘 웃는 거밖에 없어요. 책상도 없어요. 말도 안 돼. 아, 그러면 뭐 환자들이 뭐 할 수 있는 뭐 여건이 조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 게? 그냥 누워서 TV 보고. 네. 잘 시간 되면은 딱 다 끊고. 네. 다 끊고. 언제요? 취침이 언제요? 취침 소등이 언제입니까? 아, 맞다. 화장실도 취침 시간에는 못 가게 했어요. 말도 안 돼. 아, 사실이에요, 진짜? 예. 그리고 화장실에 막 누가 똥 치라고 막 그런 거 있으면은 바로 치우는 게 아니라 네. 그 청소부 아줌마가 올 때까지 방치해 두고 막 그래요. 청소할 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취침하고 나서도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줌 싸고 싶을 때도 있고 똥 싸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환자는 참아야 돼요, 그냥? 미리 가야 돼요. 그럼 욕을 먹더라도 그냥 간다고 하던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유롭게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뺏긴 거네요. 그러니까. 야, 이건 군대에서도 화장실은 내가 잠자는 취침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마저도 안 된다는 거 자체가. 예. 책상도 없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한테 책상도 없고. 그럼 뭐 했? 그럼 누워서 책 읽었어요? 누워서? 아니죠. 누워서 책 읽는 게 아니라 앉아서 책 읽었죠. 앉아서 책 읽고 또 뭐 했어요? 나머지 시간들 뭘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TV, 뭔가 TV 있어야 될 봤어요. 거 아니에요? TV 봤어요? 예. 그러니까 TV 드라마 보고,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운동 같은 건 어땠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재미난 드라마 할 때까지 재미없는 드라마 계속 보면서 기다리고 시간 때우고 밥 먹고 다시 내려와서 TV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반복이었죠. 아니면은 가끔씩 라면 먹다던가 초코파이 큰 거 봉실 같은 거 사가지고 그 간식 시간이 있어요. 간식 시간에만 간식을 먹게끔 해주거든요. 네네. 그때 간식 시간에 간식을 타가지고 네. 그러니까 도난이 있어요. 도난이. 그 허리 굽은 할머니 같이 생긴 그 네. 남자 아저씨가 네. 도날 손버릇이 좀 안 좋아요. 네네네. 과자도 몇 개 주긴 하는데 제가 몇 개 줬긴 하는데 제 라면이나 과자를 그냥 훔친 적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열쇠가 아 열쇠를 주지 않아요. 사물함에 열쇠 있는 사물함을 주지도 않고 짱을 수도 없어요. 이거 뭐 도저히 상상이 안 되네요. 상상이 자기 개인 사물함도 없고. 너무 심하다. 심해 정말 너무 심해. 해도 너무하다. 이런 거는 좀 진짜 고발돼가지고 이거 마인드병원 이거 다 고발돼야 돼요. 이런 병원들 그 한국에 있는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정신병원에서. 지금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이렇게 다 낱낱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머지 시간들 그럼 운동 같은 거 합니까? 운동 거기서? 탁구 잘하는 사람들은 탁구하고요. 주로 네. 탁구대 있으니까 탁구하고 네. 네. 주로 운동은 그냥 걷기 하는 거예요. 옥상에서 그냥 그 벽을 따라서 돌기 원형 돌기. 아 그게 전부였다 옥상에서. 예, 그러니까 딱히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뭐 밖을 뭐 나갈 수도 없으니까 공원에 갈 수도 없고 그 정말 이건 뭐 진짜 수용소네 수용소 완전히 정말. 야. 그런 환경에서 인간의 정신이 치료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인간의 정신이 치료될 수가 없어요. 악화되고 트라우마만 쌓아가지고 나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기본적인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그런 수용소 같은 곳에 환자들을 모아놓고 그 정신과 의사들과 그 병원은 그냥 돈벌이로만 환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다음 병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인드 병원은 여기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병원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병원 어떤 병원에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입원한 데가 청주병원이었거든요. 청주요? 아니면 충주요? 청주. 청주? 예. 예, 청주병원이라 그래요. 제가 쳐볼게요. 잠시만요. 김미영 원장인가? 청주 정신병원이라 그래요. 청주 정신병원? 그냥 청주병원이라고 해요. 거기서 그 정신과 뭐 의사 생각나는 사람들 이름 있습니까? 김미영. 임미영이요? 김미영. 잠시만요. 청주병원 잠시 쳐볼게요. 잠시만요. 청주병원 김미영. 아 김미영이요? 김미영? 예. 네. 김미영. 없나요? 아 잠깐만 나와요. 청주병원 김미영. 정신건강의학과. 아 나오네요. 나와. 잠시만요. 아, 의사 이 김미영 씨가 담당 의사였어요 거기서? 예. 네,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 병원에서는?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도예요? 2012년도였나? 아, 그 꽤 좀 오래된 상태. 12년도인가 14년도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김미영 씨가 어땠어요? 환자를 친절하게 진심으로 들어줍니까? 아니요. 화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의견을 얘기하면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화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딸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제 상황을 얘기해도 무조건 자기 말대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래요. 화를 낸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화를 냅니까? 어떤 식으로? 그 실제로 한 묘사를 좀 해주세요. 손을 확 든다든지. 손을 들고서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한다고요? 예. 참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손을 들면서 뭐라 그래요? 화냈던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화를 내요? 별로, 뭐라고? 아니 본인 입장에서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네. 그냥 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막 자기 말 안 들면 그냥 화내요. 화를 어떻게 내는지 좀 묘사를 좀 해주세요. 뭐라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게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2012년도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화를 많이 낸다. 그 상담하는 중이에요. 화를 많이 낸다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약이 외과 진료를 했을 때, 외래 진료를 했을 때, 약이 그 조선시대 약처럼 막 종이봉투에 돼 있어가지고 물이 스며들 수 있게끔 돼 있고, 약봉지 상태가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약도 좀안 좋은 것 같고, 그냥 값싼 약인 것 같고. 그 청주병원에서 그 거기도 외래 진료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입원하신 겁니까? 외래 진료하다가 한 달간 입원한 것 같아요. 한 6개월인가 몇 개월 하다가 거의 9개월인가 그렇게 하다가 네. 한 달간 입원을 한것 같아요. 치료에 도움이 됐습니까? 그 청주병원에 있었던 당시? 아니, 오히려 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안 갔으면 정신병이 안 생겼을 텐데, 아빠가 거기를 그냥 먼저 가보라고 해가지고. 아빠한테 아빠한테 정신과 의사가 막 자기한테 화낸다고 무슨 얘기하면 화낸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뭐라 그래요? 아빠는 뭐 얘기해 봤어요? 그런 거? 그러면 얘기해보지도 못했고, 아빠가 거기를 추천했으니까 진짜 짜증났어요. 저는 다른 데 하고 싶었는데, 하더라도 다른 데 하던가, 아예 안 다니고 싶었는데, 그냥. 자, 그럼 정신과 의사가 환자한테 상담 중에 화를 내고 그거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거 고발할 거 있습니까? 컵 같은 것도 그냥, 다른 환자가 쓴 거, 제가 구매한다고 해도 막, 다른 환자가 쓴거 그냥 건네주고,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구매하는 것 과정 자체도. 환자한테 친절함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한마디로 예. 얘기해서. 네, 환자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강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고 싶다는데, 다른 걸 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강요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자, 거기서 입원하고 계셨을 때, 그때도 휴대폰도 사용 못하고, 예, 밖에 못했죠. 외부 접촉도 못하고 예, 못하죠. 뭐 마인드 병원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 거기서 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정신병이 거기서 생긴 것 같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화를 내게 안 해놓으면 네. 그냥 평범하게 살수 있었는데, 오히려 의사가 화를 나게 만들면 화딱지가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정신과 의사네요. 그 정신과 의사가 좀 정신이 좀 망가진 사람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환자한테 화를 낸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환자가 자기 돈을 내고 정신을 치료하러 왔는데 환자를 오히려 나무라고 화를 낸다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뭐 강요만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 자기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으니까.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한테 그따위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뭐 김정은이에요? 의사도 약간 병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네. 병원에 위생 같은 거에 대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는 눈물 흘리더라고요.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는 다른 병원 가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눈물 흘리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담당자가요? 그 청주병원 담당자가? 예, 김명 그 사람. 김미호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데로 가보라고요? 패트릭 씨를? 딴 데로? 예. 눈물을 왜 흘렸을까요? 아, 자기가 손해를 봤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고발당한 거예요, 이제. 고발당하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고발당해가지고 위생 상태 안 좋은 걸 고발했으니까. 예. 아주 그냥 인간성을 잃어버린 정신과 의사네. 거기를 아예 안 갔으면 정신병이 네. 안 걸릴 텐데. 아, 거기 보내가지고 진짜
아니 첫인상부터 위생상태부터 약봉지도 이상하고 아 거기서도 거기도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도 강제 입원 당하셨어요? 거긴 강제 입원이 아니라 처음에 그냥 아빠랑 상의해서 고모랑 상의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입원은 아니고 외래 진료를 하다가 입원을 하게 된 겁니까? 예, 한 달간. 한 달인가 한 달 반. 그러니까 처음에 외래 진료를 하다가 처음부터 바로 입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 치료는 뭐 자주 있었습니까? 어땠어요? 마인드 병원에서는 뭐 상담이 시간이 짧고 뭐 거의 뭐 치료 상담이 없었다는 건데요. 그 청주병원에서 어땠어요? 그 김미영 정신과 의사하고. 거기도 그렇게 시간이 길진 않았어요. 상담 시간이. 그냥 많은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도 100명은 넘을 거예요. 전체 환자들 하면은 100명에서 150명은 될 거예요. 네. 네, 네, 네. 뭐 길어야 뭐 10분, 5분, 10분 정도 됐을까요? 그렇겠죠. 길어봐요. 보통 어떤 얘기 주고받았어요? 그 김미영 정신과 의사하고. 그냥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상태 좋아졌다니 나빠졌다니 그런 것도 한 것 같고.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은 잘 안 나겠죠. 당연히 그 구체적인 예. 대화 내용은요. 근데 그 치료적인 대화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측정 장비를 쓴다던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해봐야 혈액 검사. 혈액 검사 해가지고. 해봐야 뭐 그렇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혈액 검사 해가지고 뭐. 혈액 검사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겠어요. 혈액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가지고 정밀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 그냥 정해진 양만 뽑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몇 가지를 알 수 있겠어요. 아, 심각하다, 심각해. 그 거기도 그럼 막 여섯 명씩 한 방에 자고 그랬어요? 거기도 그렇죠. 어. 여섯 명이었는지 여덟 명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다 같이 함께 합숙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자, 앞뒤로 네 명씩 있었나 침대가? 청주 병원에서도 거기서도 뭐 밀침을 당하거나 폭언을 당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안 당했는데 다른 사람은 당한 것 같았어요. 어떤 걸 당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주먹으로 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주먹으로 어딜 칩니까? 그냥 몸을 쳤겠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주먹이 나갔던 걸 기억이 나요. 정신과 의사 그 김미영이 주먹으로 친 건 아니고 거기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거기 이제 뭐 어떤 관리자인지 뭐 어떤 뭐라고 불러야 될지 직책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신과 병원 진짜 그 위생 상태가부터 안 좋아 가지고 뭐 치료를 기대하고 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신과 병원은 뭐 외래 치료를 받느냐 해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안 나빠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약타로 가는 거죠. 없고. 약타로 가는 거 한마디로 약타로 가는 거죠. 네, 약타로 그냥 잠깐 뭐 5분 10분 뭐 상태가 어떠냐 5분 10분이 아니라 네. 엄청나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외래 진료 하려면 한 예약을 해도 30분에서 1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요.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네네네. 환자가 밀리니까 그 정해진 그 자기가 예약한 시간에도 그걸 상담을 받을 수가 없고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상담을 받으면은 그 상담 시간이 길어야 뭐 10분, 5분, 10분 그렇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5, 10분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밀리는데 이거 뭐 한국에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정신과에 가서 치료가 안 되는 게 뭐 당연한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 치료가 되면 이상한 거죠. 예. 네.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정신이
병이 들기까지는 그 과정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고 과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잠깐 뭐 어떤 상태가 어떠냐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이제 약 줘가지고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공상과학이거든요. 공상과학.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자, 또 얘기하시고 뭐 고발할 거 있습니까? 청주병원 또 있어요? 다른 거? 별로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한 달인가 한 달밖에 이렇게 안 돼가지고 별로 생각나는 것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청주병원 지금 방금 얘기해 주셨고요. 그 위생이 낙후하고 또 청주병원 그 김미영 정신과 의사가 화를 환자한테 상담 도중에 계속 화를 내고 그리고 또 본인이 폭행을 당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이 폭행 당하는 걸 목격을 직접 하셨고요. 네, 지금 그 정도로 고발을 청주병원은 마치는 걸로 해도 괜찮을까요? 예. 예.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예. 별로 아 처진 아저 저는 거기 가기도 싫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시설도 진짜 건물 내 외부도 진짜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옛날 뭐 1900년도 또 병원 같이 보여가지고. 뭐저 같아도 뭐 그런 데 가고 싶지 않겠네요. 그 위생 상태가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부터만 보더라도 그런 데서 누가 한 달이나 머물고 싶게 하게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죠. 그런 데는 정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것도 고발하실 또 병원 다른 데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입원을 안 했더라도 어떤 그냥 외래 진료 했던 때 어떤 뭐 환자를 막대한다든가 그런 정신과 의사들 있을까요? 안산 신우병원 이런 데는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아. 잠시만요. 안산. 자, 인터넷에 검색해 보겠습니다. 안산 신우병원. 신우병원이요? 신우병원? 예. 잠시만요. 안산시민병원. 아,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안산시민병원. 아, 안산시민병원이 성은병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름이 성은병원. 이름을 바꿨나 얘네들이? 정신과가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요.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성은병원으로. 예. 안산시민병원. 예.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성은병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얘네들이. 예. 거기서 뭐 자기를 담당했던 정신과 의사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읽어볼게요. 안 나요. 박병원 병원장, 그리고 박현정 진료원장, 임미루 진료원장, 최서현 진료원장이라고 써 있는데요. 기억나는 사람 없으세요? 예. 의료진은 바뀌었나? 아, 그러면은. 네, 거기서 어떤 거를 거기서도 치료를 뭐 장기간 받으셨어요? 하루 동안 강제 입원 당한 것 같아요. 아. 한달 동안 강제 입원. 하루. 아, 하루요? 하루. 그 안산 신우병원에서요. 예. 안산 신우병원. 언제입니까? 몇 년도예요? 2019년도인가 18년, 아, 18년도요. 17년도인가 18년도. 2018, 17년, 18년도. 자, 안산시민병원 이제 하루 그 강제 입원 당하신 적이 있으시다. 그거를 지금 고발하고 싶다는 거죠. 거기서 받았던 대처에 대해서. 아, 이걸 말해야 되나? 아, 좀 심각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 다 말해 주세요. 그렇게 이거 고발되지 않으면, 이게 공개되지 않으면은 똑같은 일이 또 다른 환자들한테 벌어지게 됩니다. 아, 경찰관과 문제가 생긴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 병원에서 패트릭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경찰관이 네. 강제로 그 병원으로 데려왔는데 네. 저를 그 제압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려왔는데 네. 그 병원에서 치료해준다고 바지를 벗겨가지고 주사를 넣었는데 치료가 아니라 제가 치료받고 싶은 데는 다친 데를 치료해주고
주사를 넣고 진정을 시키려고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주사를 놨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 반항을 못하게 하게끔. 예. 그래서 묶임을 당했습니까? 예. 네.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예. 아. 자, 삼성생명에 네. 자, 제 잘못도 있지만은 그 협박 전화를 받아 가지고 네. 그 어디서 왔나 해 가지고 생각을 해 보니까 삼성생명에서 왔나 해 가지고 그 보험 좀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삼성생명에서 우리 회사 회원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그 업무 방해로 저를 고발했어요, 경찰에.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 가지고 네. 끌려 가지고 그 수갑을 차고 수갑 자국이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안산 단원 경찰서 경찰이 네. 그 고문도 하더라고요. 어떤 고문을 당했습니까? 패트릭 씨가 직접 당하셨어요, 그 고문을? 예.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인가 납땜기처럼 뜨거운 전기 충격기 같은 걸로 막 잠시만요. 이거 지금 손등을 지졌어요. 잠시만요.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경찰서 이름이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산 단원 경찰서. 안산 단원 경찰서요? 예. 잠시만요. 인터넷에서 잠깐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그 국민신문고에도 신고를 했는데 그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사건이. 자, 그럼 여기서 다 공개합시다. 거기서 고문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인데요. 지금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삼성생명에서 그냥 보험 해지해달라고 한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고문을 하더라고요. 자, 안산 단원 경찰서에서 본인이 당하신 고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 어떤 고문을 당했습니까? 그 경찰관 여러 명이서 네. 제 손을 붙잡아가지고 네. 어떤 중년 남자 경찰관이 네. 제 손에다 그 전기 충격기를 막 지져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중년 경찰관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거나 시끄럽다는 이유로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고문당할 정도로 뭐 특수무기를 썼다든지 뭐 썼다든지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이유 없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원한 짓것도 없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문을 한 거를 이제 나중에 고발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 그래서 처벌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국민신문고에다 그 신문고를 올리면은 자꾸 그 담당 경찰 그 경위인가 제일 높은 사람이 그 경장인가 그 사람이 그 안산단원경찰서 경장인가 그 정용범인가 뭐 무슨 범 용범인가 뭐 그런 그 이름을 가진 그 경장인가 그 사람이 네네. 자꾸 그 사람이 댓글을 달아요. 답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그 은폐하려는 거죠, 저는 은폐. 그 사람한테 의뢰한 게 아니라 법원이나 뭐 그런 쪽에다 의뢰를 했는데 자꾸 그쪽에서 답변을 해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글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은폐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진짜 부조리를 너무 많이 겪으셨네요. 이거 뭐 정신병원에서만 겪은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겪으셨고. 그러니까 청주병원 이런 데안 갔으면 그냥 안 갔으면 아예 문제가 안 생겼을 때
자체도 안 생겼을 때고. 그 안산 신우병원에서 본인이 당하신 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제압하고 있고 두 명이 네. 와서 제압하고 네. 나머지 그 의사는 아니고 뭐 간호사인가 뭐 제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제압하는 직원이. 네. 그 사람이 주사를 넣고. 네. 진짜 기분 너무 나빴어요.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본인의 의사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예. 그냥 제압해서 바지를 벗기고 주사를 넣고 그걸 또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남자들이 지켜봤죠. 남자들이 둘러싸 있으니까. 경찰관이랑 그 뭐였지? 간호사인가 아니면 무슨 직원인가 하는 사람이 주사를 네. 넣고 네. 바지를 벗기고. 아이고 참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정말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겠어요.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고 이 인간으로서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을 당하시고 이 기본적인 뭐 케어가 없는 곳이네요. 기본적인 케어가 없고 사람을 정말 물건 취급하는 그냥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네요. 사람을 그 주사를 넣어서 무기력해서 반항을 못하게. 예. 자, 그럼 안산 신우병원 혹시 더 고발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원장인가 누군가 그 남자 늙은 60대인가 70대 되는 노인 의사가 좀 화를 잘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책 팔아먹는 데만 관심 있지. 자기가 무슨 책을 썼는데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근데 그리고 별 치료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별 의학적으로 검증도 안 되고 그냥 그런 자기 이야기만 써놓고 그걸 책이라고 팔아가지고 환자들한테 돈이나 받아먹고 그렇게 생활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또 다른 병원에서 그 안산 신우병원은 그럼 뭐 계속 진료를 받으신 건 아니고 하루 정도만 있으신 거죠? 아니 외래 진료를 받았어요. 계속. 아 외래진료 얼마 받으셨어요? 그 학원 다닐 때까지니까 6개월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럼 거기 담당 정신과 의사고 뭐 횟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6개월 동안 뭐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한 것 같아요. 두 번인가 한 번 한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니까 외래진료 안산 신우병원에서요. 예. 자, 거기서 그 상담을 할때 혹시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폭언이라든가 아니면 그 의사의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당한 게 있습니까? 그 화내는 거는 기본이고 그 의사가 클로잡히니 만능이라느니 뭐 그런 마음만 하고 치료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느냐 그냥 대충 처방해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두 번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네, 그 의사가 지금 나이가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봤을 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70대는 돼 보이는 것 같아요. 60대 중반에서 70대 80대는 된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이고 지금 제가 그 병원 사이트에 들어보니까 그분은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만두셨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네. 예.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분이 화를 내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또 치료적인 대화보다는 약물에 관한 것에만 계속 집중을 했다 그런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뭐 질문 같은 거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질문할 때 뭐라 그래요? 정신과 의사가. 질문 많이 못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빨리 끊으려고 해요. 아, 네. 제가 이렇게 패트링 씨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것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돼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치료가 벌어지겠습니까? 예. 벌어질 수가 없겠죠? 예. 네,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에서 치료가 벌어질 수가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뭐 고발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안산신우병원이요? 자, 6개월만 다녔고 네. 그냥 강제로 경찰관이랑 네. 주사를 엉덩이 바지를 벗겨가지고 엉덩이에 주사 넣고 네. 그런 것 말고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뭐 충분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인간의 권리를 다 뺏어간 행위고요. 그런 행위들이. 그리고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그런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치료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정신과 병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정신과 진료라는 거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과 하면은 환상을 갖고 있어요. 왜 정신과 하면은 이 사람이 아, 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것 같고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줄 것 같고 뭐 이런저런 환상을 갖고 있는데 실제 정신과에 가보면은 뭐 잠깐 뭐 상태 물어보고 약 줘서 보내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몇 년째 계속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냥 빨리 완치하고 싶어요. 완치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겠습니다. 자, 그또 다른 병원 뭐 어디 고발하고 싶으신 데 있으십니까? 충주 건국대병원은 정신과 입원실을 없앤 것 같은데요? 거기에도 입원하셨었어요? 충주 건국대병원이요? 예. 거기 오래 했어요. 잠시만요. 제가 잠깐 인터넷 조사해 볼게요. 충주 건국대병원. 충주 건대병원이네요. 충주 건대병원. 네. 근데 충주 건대병원에 입원하셨었다고요? 여기서. 예, 근데 사라진 것 같아요, 입원실이. 입원실이요. 진료과 잠시만요. 진료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 진료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있긴 있어요. 네, 보니까 있어요. 의료진도 나와 예. 있고요. 의료진도 나와 있고, 의료진이 문서구 교수 김태우 교수 이렇게 두명딱 나와 있네요. 보니까 없는 것 문서구하고 같아요. 제가 본인을 그 당시 진료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고발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 사람들을 없는 상태에. 거기서 어떤 걸 인권 침해 사례라든가 폭행이라든가 폭언, 아니면은 본인이 목격한 폭행이라든가 폭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남자 간호사가 어떤 장애에 있는 그 정신장애에 있는 그 생김새도 장애가 있어 보이나 그 나보다 나이 있는 그 형을 때리는 걸 봤어요. 정신과 의사가 때린 건 아니고요. 예. 네, 거기 이제 정신과 의사는 환자들이랑 별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냥 상담할 때만 만나지, 잠깐 만나지, 별로 같이 대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환자를 폭행하러 직접 목격했다. 본인이 당한 건 없고요. 저한테는 욕설을 하고요. 뭐라고 욕설해요? 죽을래, 기억나세요, 막, 혹시? 이런 식으로 죽을래, 개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욕하고. 죽을래, 개새끼야, 그러고. 너 때문에 잘리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이야,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CCTV를, 환자한테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나 직원들한테도 촬영을 할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말이네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런 거를 얼마나 자주 당하셨습니까? 그런 폭언을요. 뭐 죽을래. 막 그런 폭언이라는 가끔씩 했어요, 화를 낸다든가 환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얼마 가끔씩 했어요. 가끔이라는 게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한 번은 했을 거예요. 최소 한 번, 일주일에 한번 그런 예. 행위를 당했다. 예. 폭행하는 것도 직접 목격하셨고요. 예. 뭘로 때렸습니까? 주먹으로 때려요? 아니면 어떤 몽둥이로 때립니까? 주먹이나 발차기. 주먹이랑 발차기로. 예. 이야, 이건 뭐 태권도 뭐 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야, 심각하다, 심각해. 심각하다. 다른 환자들은 뭐 어떻습니까? 그거 보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예. 본인이 또 맞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도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간호사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니까. 대항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반항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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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 발차기에 반항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묶이죠. 바로 묶여요? 예. 묶여가지고 독방으로 간다는 거죠, 독방으로. 예, 그 화장실도 못 가고. 심각하다, 심각해. 휴대폰이라든가 인터넷 그런 거 사용도 전혀 못하게 하고요. 당연히 못하게 하죠. 네. 외부와의 출입도 전혀 못하고요. 예. 방에 몇 명이 같이 잤던 걸로 기억나세요? 거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한 방에 열 명이 잤었나? 확실한 뭐 인원 기억은 안 나겠지만, 한 뭐, 예. 하여튼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명 이상이었다는 거죠? 예. 그럼 잠을 한 방씩 있으니까. 예. 그럼 또 잠을 제대로 못 잤겠네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잠을 어떻게 잘 자요? 그렇죠. 잠못 자죠. 이건 뭐 인간의 정신이 치료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네. 네. 정신과선 뭐라 그럽니까? 그 어쩌다 한번 상담 하긴 할 텐데 어쩌다 한번 할 때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 끝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뭐 길게 안 해주고 네. 더 입원해야 된다. 네. 언제 태어나는지 확정해 줄수 없다. 기다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 환자들을 더 오래 묶어두면 묶어둘수록 자기네들 수입이 올라가니까. 예, 그렇죠. 네. 야, 진짜 이건 뭐 파렴치한 정말 악랄한 수법으로 환자들을 더 병들게 묶어두는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아, 참. 이거 뭐 쇼생크 탈출 한것 같을 거예요. 거기 나올 때 기분이. 예. 참, 나온 정말 이거 뭐 병원에 치료를 하러 그것도 자기 돈 내 가지고 간 건데 거기서 뭐 수용소 같은 생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렇죠. 수용소죠, 수용소. 예. 감옥보다 더 심할 거예요. 아, 심각하다, 심각해, 정말. 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정신과 의사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실태를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의사 면허만 있으면은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면허를 그렇게 쉽게 박탈하지도 않고, 그 정지가 돼도 몇 년 지나면 또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그렇게 쉬우니까. 네네네네. 네. 걔네들은 알거든요. 공부만 잘하면 그냥 의사 되기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제한도 없고 뭐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없고 네네네 법률도 없고 네 이거 정말 그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이 보면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정신과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 정신과 의사들이 환상에 빠져가지고 정신과 의사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근데 실태는 그냥 뭐 환자들 그냥 밀려있는 환자들 그냥 오면은 5분, 10분 잠깐 얘기하고 그냥 상태가 어쩌냐 어쩌고저쩌고 잠깐 얘기하고 막 환자한테 화를 내고 그냥 약 줘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휴. 현실이 너무하다, 너무해, 너무해 이거 정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치유가 되겠냐고요,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망가지면 망가졌지. 자, 거기 충주 건국대병원에서 또 당하신 거 있으면 더 고발해 주세요. 그냥 뭐 아휴 별로 운동 시절 같은 거 어떻습니까? 그런 거잘돼 있어요? 그냥 러닝머신 있고 네. 아령기 있는 거 같고 그게 다인 거 같은데 그게 다예요. 예. 위생은 어떻습니까? 위생시설은. 선생님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식사는 잘 나왔습니까? 식사도 뭐 그렇게 맛있지도 않았어요. 네. 맛있는 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정말 패트릭 님한테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근무자에서 환자들 사이가 아니라 근무자에서요.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있으면서 1년 동안 있으면서요. 예. 네. 인간의 따뜻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병원에 있으면서?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무슨 인간이 치료가 되고 정신과 의사가 아주 그냥 지들이 아주 그냥 환자들 그냥 밀린 그 환자들 그냥 수만 채워가지고 약 줘보내고 돈 버는 수단이지 그게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휴, 생각만 해도 지겹다, 지겨워, 진짜. 지금도 그런 악독한 환경에서 아직도 혹시나 치료가 될까봐 자기 자식을 그렇게 보내는 부모들한테 한마디 해줍시다.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런 부모들한테? 절대로 입원시키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네. 돈만 버리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정말 공감해요. 거긴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돈 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더 받아 나오는 거죠. 예. 네. 물론 정신 병동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있던 그 병동은 좀 심각하신 분들이 오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원래 그렇게 심각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더 인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심각하다는 거는 그분들이 더 상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이미. 예. 그럼 그 상처들이 치유되려면 더 많은 인간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인간적인, 인간 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없어지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네들 멋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 그 병원 담당자가 그 최고 우두머리, 그 윗대가리가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세요. 뭘 원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한테 환자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뭘 요구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한테. 나가고 싶은 사람은 바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나가고 싶은 사람 바로, 그러니까 환자의 자율권을 존중해 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그거 입원하기 싫은 사람은 나가게 해달라고 해주셨을 것 같아. 바로 나가. 네. 그거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다른 거 요구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같은 거 말고 환자들의 그 체열해가지고 막 피 뽑아가지고 신약 같은 거 개발하고 막 어떻게 데이터 값만 수집하려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환자들을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체열 같은 거 하지 말고. 환자들을 자신들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환자들을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있다 가게 해달라. 아니 바로 나가게 나가고 싶은 사람은 바로 나가고 나가고 싶다고 체열 그만하고 그 클로자핀이라는 거 자꾸 처방을 해주는데 그거 먹으면 꼭 체열을 해야 된대요. 한 달에 한 번을. 네. 그 클로자핀 좀 그만 처방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약물만 뒤따게 퍼먹이고 그냥 인간을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런 대우를 멈춰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환경에서 이 환자들이 치유가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떤 환경이었으면 아 내가 여기서 좀 치유를 받고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환자들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존중해주고 취미생활 존중 중요하죠. 네, 그러고요. 인터넷이나 뭐 휴대폰을 못 쓰면은 뭐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네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 TV 같은 경우 중 아줌마 한 명이 자꾸 독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그럼 TV를 여러 개 설치하고 TV 볼 수 있는 공간도 여러 군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TV 보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방마다 없었어요, 거기는. 네. 방마다 TV가 없었다. 네. 방마다 있는 것도 부족한데. 네. 방마다도 없고 한 군데만 있어 가지고 아줌마 한 명이 다 독점해 가지고 보고.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이 될 수가 없는 환경이었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마음이 뭐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겠어요. 거기서. 예. 숨 막히는 상황이었겠어요. 정말 숨 막히는 상황. 예. 자, 그 환자들 중에 좀 다혈질 환자 중에 이런 것들을 반항하고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서? 모르겠어요. 그냥 먹는 거 좋아하는 그 저보다 나이 있는 형이 네. 장애가 있는 형이 그 먹는 것만 밝히더라고요. 이성 친구에도 관심 없고 오직 먹는 거에만 관심 있고. 네. 그 형이 왜 간호사한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왜 반항을 하고 왜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싸운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네. 근데 그 폭행 당한 거를 직접 목격하셨다는 거죠? 예. 네. 본인이 직접 폭행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걸 목격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상처거든요. 본인한테. 예. 네. 왜냐하면 같은 어떻게 보면 동지거든요. 같은 환자들이고 같은 동지들이고. 예. 그리고 또 자기를 치료해 줘야 될, 그 자기한테 치료를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치료를 베푸는 게 아니라 폭행을 한다는 거, 그걸 보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입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에. 네.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런 것을 오늘 저한테 얘기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사람하고 많이 얘기해 본적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딱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토로할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듣고자 하고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요, 이런 거에 사람들이 예. 이런 걸 관심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네. 아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자, 건국대병원은 이쯤에서 마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 고발하고 싶은 게또 있으세요? 맞춰요, 맞춰요. 그래서 마칠까요? 예. 네,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은 또 다른 병원 또 고발하고 싶은 병원 있으십니까? 충북대병원 갔다 오고 뭐 잠깐 갔다가 충주 건국대병원으로 가고 뭐 별로 지금 여태까지 저한테 많이 고발해 주신 간다. 게요. 저한테 고발해 주신 게 대전 마인드병원이고요. 예. 그리고 또 청주병원 김미영 정신과 의사, 그리고 안산 신우병원, 예. 그리고 안산 단원경찰서 고문 사건도 저한테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충주 건국대병원에서 1년 동안 계셨던,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저한테. 예. 예. 또 다른 병원 뭐 고발하고 싶은 곳 있으세요? 아니면은 다른 병원에는 정신과 의사라든가 고발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딱히 다른 데는 다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군데만 다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뷰를 지금 어떻게, 잠시만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덴셀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연치유법이라나 그 무슨 그 약봉지에다 영양제를 담아가지고 뭐 라바셀이라고 해가지고 곤충 가른 매미곤충인가 그거 가른 거랑 그 여러 가지 부족한 영양소가 담긴 그 캡슐을 줬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돼요. 에덴셀 미토콘 요법이요? 예. 네, 그거 아침 저녁으로 먹고 또 다른 거 약물 먹고 있습니까, 지금? 약물 아니고 주사요. 아, 그 조현병에 이제 사용되는 주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건 얼마나 자주 맞아야 돼요? 3개월에 한 번은 맞아야 돼요. 3개월에 한번 맞고,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러 가는 거예요? 예. 네, 그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러 가고, 이름 뭐라, 그 주사 혹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름이? 어떤 주사요?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요. 그 찾아봐야 할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고, 지금 이제 에덴셀 미토콘 그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다. 그게 지금 치료라는 거죠? 예, 근데 에덴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덴셀 답하는 것도 시원찮지 않고 그냥 막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에덴셀하고 주사 치료하는 거는요. 6개월. 얼마? 6개월 지금 지나셨어요? 그러니까 6개월치 받았고 네. 지금 8개월이 됐어요. 먹지 않다가 먹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8개월인가 9개월인가 됐어요. 한몇 달은 먹지 않고 남긴 약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느라 좀 시간 걸렸어요. 실제로 복용 기간은 6개월 정도 될 거예요. 5, 6개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가격이 보니까 뭐 에덴셀 미토콘 요법이 월 12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데요. 예. 상당히 비싼데요, 가격이. 월 120만 예, 원이면은.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그 아무리 들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 자연치유법으로 치유가 된다, 뭐 정신병이 치유가 된다, 뭐 그런다. 영양소가 부족해서 정신병이 들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개소리예요, 개소리.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에덴셀 치료였고, 이거 뭐 환자 속이기 딱 좋네요, 환자 속이기. 3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3년을. 3년 기다리면은 뭐예요? 한 달에 120만 원씩 내고 하면은, 아이고, 뭐 몇천만 원 벌게 됐네요. 그 예. 요법하는 사람들은 몇천만 원, 한 환자당 예. 몇천만 원 벌겠네요. 예. 완전히 뭐 사기꾼들을 완전히 진짜. 아빠가 자꾸 그걸 믿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그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인간이 정신질환이 이런 뭐 영양제 먹고서 치료가 될 거면 쓰면은 이건 뭐 획기적인 사건이라 전 세계로 다 정신질환자들한테 다 퍼져야죠. 예. 너무 듣도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건 노르웨이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건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환자들 꼬셔가지고 또 자연치유라고 그러면서 뭐 이상한 가루 같은 거 매미 뭐 유충 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예. 저는 이거 뭐 자세히는 몰라가지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비판은 못 하겠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만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이거를 먹음으로써 조현병이 치료가 된다. 그 말은 뭐이 사람이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현병이 발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영양이 부족해서 조현병이 발병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현병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하버드 의대에서도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조현병의 원인은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조현병이 영양이 부족해서 조현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부터가 사기예요, 사기. 그거 자체가. 3년치 돈다 내지 마세요, 이거. 몇천만 아, 원. 근데 아빠가 내는 거라서 네, 제가 4천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먹기 4천. 싫다고 했는데 자꾸 예. 네. 내라고, 자꾸 먹으라고 해가지고 아빠가 내는 거라서. 이거 뭐 4천만 원 나오겠는데요? 3년 먹으면은 그 지금 4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 자, 에덴셀하고 그 3달에 3개월 한 번씩 주사 맞는 거 하고 또 어떤 거 하고 계세요? 그냥 일하고 있어요. 예. 아, 일은 하고 있다. 일주일에 몇번 하십니까? 그 이번 7월 31일까지 일하고 네. 주말에 하는 거는 꾸준히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직장 생활 하고 계시고. 자, 중요하고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 아주 중요하고요. 사회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치료에 본인이 도움이 되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딱히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병원 자기가 정말 치료를 받으러 자기 돈을 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원이란 곳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들, 거기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그리고 뭐 자, 말고 또 거기서 뭐 어떤 관리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사실 정신 질환자들이 돈을 내고서 서비스를 받으러 갔으면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사실 뭐 사람이 자기가 돈을 내고서 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거기 사람들이 아주 불친절하고 화를 내고 아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예. 근데 지금 정신과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는 완전히 막혀버린 인터넷까지도 못하게 한 그런 막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고발하려고 그래도 CCTV가 환자들이 구타하는 장면을 뭐 촬영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환자들만 죽어나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그런 상황들을 지금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상에다 이렇게 고발하는 건 저희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했는지 그거는 확실히 조사 안 해봤는데 본인이 오늘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고 토해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속 시원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